지금 종목들이 바겟 세일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요즘 제 눈에 또 이제 들어오는 종목이 뭐냐면 X가 요즘 제 눈에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장 시작하겠습니다. 자, 퓨처캠 17,200원 17,200원 아, 요즘은 단타치기도 쉽지가 않네. 제노레이 1,200원 제노레이 자, 오늘은 지수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으니까 오늘은 두 개만 들어갑시다. 제노레이하고 퓨처캠만 들어갈게요. 자, 퓨처캠과 제노레이는 매수가 아래에 있어요. 매수가 아래에 있으니까 매수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손절가와 목표가만 잘 지켜주시면서 매매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퓨처캠과 제노레이. 자, 어제 보유하고 넘어왔던 대창 스틸도 지금 잘 가고 있네요. 어제 보유하고 넘어왔던 대창 스틸 있죠. 철강주 쪽 많이 보셔야 돼요. 철강주들 돌아가면서 지금 계속 수급 들어오고 있으니까 철강주 쪽들을 계속해서 종목들을 싹 뽑아놓고 체크를 하면서 가져가야 됩니다. 철강주들. 수급이 어디서 들어오는 건지. 철강주 쪽들 보세요. 자, 제노레이를 보시게 되면, 제노레이 오늘 보면,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져주고 있죠, 오늘. 제노레이가 어제 거래량이 16,000주였는데, 오늘 거래량이 지금 10만주 터져줬습니다, 벌써. 제노레이가 오늘 대량 거래를 터뜨리는 날이니까 한번 보자고요. 지금은 여러분들 단타를 뭐 매일마다 제가 진행을 하고 있지만, 단타가 여러분들의 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단타라는 거는, 내가 100에 자금이 있다 그런다면 단타는 20하고 30 정도의 비중으로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 금액들, 100의 비중에서 60 정도, 70 정도 차지하는 비중들은 지금 돈을 쓰지 마시고 차라리 나라면 그렇게 하겠어.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쉽게 좀 얘기를 해드리면 내가 한 100의 자금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현재 할수 있는 투자 전략은 20에서 30 정도만, 그래, 20 정도만, 20% 정도는 단타를 치는 거고, 나머지 80%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80%에서 20%는 철강주, 또 20%는 반도체. 딱 이렇게만 갖고 있을 것 같아. 이게 정석이야. 그리고 그러면 얼마가 남아? 40이 남지. 이 40은 쓰지 말고 갖고 있으라는 거야. 이 40은 지수가 바닥 찍고 턴할 때, 이 40을 다시 20은 철강주에 또 20은 반도체에 갖다 두면 철강주 비중 40%, 반도체 40%, 나머지 20%는 단타. 이게 맞아, 이게. 기본적으로. 이래야지만 살 수가 있는 시장이야, 지금은. 지금은 뭐 올라가는 거에 따라 들어가서 고점에서 매수할 필요가 없어. 차분하게 들어가야 돼요, 차분하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매매하시면 안 돼요. 현금도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현금도 주식이라 생각을 하고, 현금도 소중하게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돼요. 아, 지금 종목들이 바겟 세일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요즘 제 눈에 또 이제 들어오는 종목이 뭐냐면, 카카오가 요즘 제 눈에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요즘 제 눈에 들어오고 있는데, 카카오 보시게 되면 지금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까지 빠져있는 상태죠. 반토막 났어요. 고점 대비해서. 전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고점 대비 많이 박살 나와 있는데, 기업은 탄탄하고 돈은 많이 벌어들이는 종목들. 그런 기업들을 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카카오가 충분히 지금 메리트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가 돼요. 물론 해당 종목이 뭐 작년에 올랐던 것만큼 이렇게 급등하는 포인트가 바로 나오진 않겠지만,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재테크의 관점으로 본다 그런다면, 야, 은행에다 돈 넣을 바에 그냥 차분하게 종목 하나 사가지고 오래 들고 가는 게너 속 편하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다면, 지금 구간에서부터 차분하게 돈이 있을 때마다 한 번에 모든 걸살 필요는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카카오가 지금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작살 나 있는데, 여기에서, 아, 이거 싸네. 좀 사야 되는데, 아, 근데 돈이 없어. 돈이 없어서 이걸 못 사. 그런 생각들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그냥 돈 있는 만큼만 사. 내가 그냥 한 달에 하고 한 50만 원 정도가 여윳돈이 생겨. 그러면 50만 원 사는 거야. 이번 달에 50만 원 사고,
다음 달에는 한 용돈이 한 200만 원 생겼네? 그러면 또 200만 원 담그고, 생각날 때마다 사라는 거야, 생각날 때마다. 그러면 올라갈 종목들은, 이런 것들은 뭐가 됐든 다시 10만 원 넘고 다시 12만 원, 13만 원까지는 가요. 차분하게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힘든 이유는 뭐냐면, 당장에 올라갈 것들만 찾으려고 하고, 당장에 수익 나는 것들만 찾아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야. 주식은 좋은 주식을 싸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시장에 살 만한 것들 얼마나 많아, 지금. 뭐, 철강주, 반도체 쪽들도 그렇지만, 그 외의 것들로, 뭐, 카카오도 지금 충분히 매수 가치가 있다고 보고, 카카오 게임즈도, 뭐, 카카오 게임즈는 오늘 10% 가까이 올라오네? 에 뭐야 왜 갑자기 오늘 또10% 올라가는 거야? 카카오 게임즈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야, 펄어비스도 충분히 메리트가, 야, 10만 원 이하에서는 펄어비스는 분할 매수로 들어가도 된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시장에 좋은 종목들이 많아. 지금 방금 제가 언급해드린 종목들로만 그냥 포트 구성해갖고 올한 해만 들고 간다 하더라도 적어도 여러분들 혼자 매매하고 까지는 금액보다는 적게 까질걸? 내 장담컨대?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VIP 형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VIP 형분들 가입하게 되면 뭐 여러분들한테 떼돈 벌어드린다 그랬습니까? 떼돈 못 벌어요. 떼돈 못 벌어드립니다. VIP는 여러분들 매매하는데 혼자 매매하기 힘들고 종목 찾기가 힘들고 단타라도 좀 쳐보고 싶은데 단타 종목들도 잘못 고르겠고, 그러니까는 내가 한번 해줄 테니까 그걸로 한번 살살 돈 벌어보라는 거야. 매매해가지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내 역할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잘할 수 있게끔 서포트를 해드리는 역할이지.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 돈은 여러분들이 벌어야지. 시장에 좋은 종목도 정말 많아요. 차분하게 따라오세요, 차분하게. VIP 회원분들도 차분하게 따라오시고, 우리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주식에 대한 관점을 좀 바꾸도록 하세요. 이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프로 트레이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프로 트레이더가 아니기 때문에 프로 트레이더가 자꾸 프로 트레이더처럼 매매를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패러다임을 조금 바꾼다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주식을 하면서 재미를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장한다. 제 개인 채널에서 방송이 예정되어 있어가지고 방송해야 되니까. 아우, 깜빡했네. 이거 공지사항 좀 올려드릴게요. 자, VIP 가입 문의는 회사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18336014로 하니까, 1년에 100만 원이니까 힘드신 분들은 오세요. 같이 저랑 사복사복 매매하면서 시장 턴어라운드 하게 되면 되며 또 좋은 거할 거니까 1년에 1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아니라 1년에 100만 원이니까 같이 매매를 진행해 보실 분들은 회사로 전화해서 가입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가입하세요. 혼자 매매하는 것보단 나을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10시부터 제가 개천에서 용장한다 방송이 있으니까 10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개천에서 용장한다 이따가 10시부터 시작할게요. 20분 뒤에 만나요. 방송 준비하고 방송 세팅을 또 다시 해야 돼서. 이따 만나요. 주말들 잘 보내시고요.